가게를 왜 이동자 가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힘들게 7월 달에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 뭐 공사비도 줄 돈도 없고 밀리는 건 다 밀려 있고 너무 무리하셨는데? 네. 응? 근데 그 주인이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앞전에? 네, 앞전에 있던 가게에서 주인이 아예 그냥 대쪽같이 뭐 해줄 마음이 없다고 연장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가게도 계속 비어있고 진짜 힘들... 아, 옮기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옮겨갖고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동수가 없었는데 억지로 이동했는데? 네, 그냥 억지로 그냥 진짜 끌려나다시피 해서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갔겠다고 그래? 그게 뭐죠? 인간 사갔겠다라면 인간이 조화를 부렸다는 뜻이야. 인간을 조화를 부렸다고 그렇게 나오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냥 앞뒤로 풀리는 게 없어요. 그냥 막 그냥 막혀 이렇게 벽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니가 좀 막혀 있거든. 왜 그러냐면 말띠가 올해 작년부터 슬슬 풀려야 되거든.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말띠가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언니는 아니야. 저만 아니에요. 언니는 왜 그럼? 쉽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언니는 쉽게 얘기면 조상에서 좀 막혀 있어요. 신바람이 불어서. 응? 야속하지? 네. 응? 해도 너무하지? 네. 응? 진짜. 근데 언니 강아지를 왜 했어? 그냥 얘 낳고 배울 게 없어서 시작한 거를 그걸로 그냥 시작했어요. 강아지로? 네. 죄송한 말이지만 언니 강아지하고는 안 맞는데 어째 강아지를 했을까? 아, 강아지랑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강아지도 엄청 많이 키우는데. 때로는 언니가 외롭고 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 외롭고 딸내미 있는데도 마음 둘 데가 없었어, 사실은. 그냥 얘만 그냥 커가는 것만 보는 거지. 마음 둘 때, 의지할 데가 또 때로는 없었어. 그래서 뭔가는 언니가 뭔가는 해에 대해서 네, 해에 맞아요. 대해서 강아지를 정성을 쏟았다고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막 내가 막 미친 듯이 그냥 그거를 한 것 같아. 그죠? 예, 어디지? 예, 내가 지금 그게 맞아요. 그래. 미친 듯이 거기다가 막 그것만 자격증을 따고 이거 막 그걸 하게. 근데 어차피 뭐 언니가 했으니까. 근데 일이 지금 막혀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한 소리야. 이거 한 지가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돈만 그냥 다 그냥 엄마네 집도 날리고 그냥 돈만 없어졌지 진짜 모으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어. 네. 그러니까 언니가 돈을 애간 강아지인 거라면 언니가 돈을 벌었어야 돼. 아, 저랑 맞았으면. 그렇잖아. 10년 동안 했으면.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돈을 벌었어야지. 날리는 것보다도. 딴 사람들은 돈 벌었어. 딴 사람들은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해 드릴게. 언니는 나 같은 편지야. 조상이 자꾸 언니네 와서 이렇게 저가잖아. 응? 언니 유산시킨 애기 있죠?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 엄마. 친정엄마가 있었대요. 유산은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넷째라서 날 수가 없어서 없앴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왜 동자가 자꾸 앞장섰지? 자꾸 저 가면 진짜 저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유산 된 것도 없어? 네. 진짜 맹세코 없어? 네. 근데 그러니까 봐. 조상 동자라고 그래. 자꾸 조상 동자고 아버지가 얼마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아빠는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청춘에 돌아가신 분이 또 누구? 엄마 쪽으로 많이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 다 엄마 쪽. 엄마 쪽에? 네. 그는 엄마가 이제 외가부리 친가부리예요. 네. 엄마가 원칙은 엄마가 이 길을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시니까 딸내미한테 내려온 거야, 사실은. 결론은. 엄마가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빌고 살아야 돼. 그 소리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누가 천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 보다. 갑자기 기침을 엄청.
왜 이렇게 단골로 안 댕겨? 예. 왜 안 해? 엄마가 아예 그런 걸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 이렇게 한 것도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것도 진짜 나이 먹어서 알았지 그 전에는 뭐 그런 걸 알고 살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누가 하나님 믿어? 엄마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친 거지.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아빠가 엄청 집안 살림 다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응. 그 지금은 안 댕기셔? 지금은 안 댕기세요. 한참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 당기시고. 엄마가 이렇게 빌으시고 본인이 이 길을 안 가려면 눌렀어야 돼. 이렇게 빌어야 돼. 한 집을 넣다 그래서 빌어야지만 언니 사업도 잘 되고 네. 모든 게 잘 돼. 근데 언니가 봐봐. 그걸 강아지를 키웠어도 돈을 벌었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다 까먹고만 앉아있지? 벌은 실제는 돈 버는 거야. 지금 막막해.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막막해. 사실은 오늘 온 것도 막막해서 왔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있나? 찾아볼까 하고서 왔어, 사실은. 맞아요. 그치? 네. 이렇게 막혀있어도 이렇게 막혀있냐? 길이 안 보여, 길이. 진짜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었어요. 또 하기도 했는데 뭐를 해? 잘못했나? 굿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어디서 했어? 여기저기서 성남에서도 하고 최근에 한 게 작년에 절에 갔다가 만나신 분한테 안성에서도 하고 했는데 더 나빠지지 좋아지는 게 없어서 어떻게 굿을 했길래? 굿을 할 때 왜 뒤집어졌어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것도 알고 지대로 왜 사기꾼을 만나서 지대로 해야지. 왜 사기꾼을 만났어 이렇게? 다 그런가 봐요. 어? 아니 언니네 집안을 하나하나 그걸 맥을 줄기를 지대로 잡아서 주상을 잡아서 지대로 했어야지. 왜 사기꾼을 만났다고 그래 자꾸? 다 그냥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그냥 그 마지막에는 진짜 사기라고 느꼈던 게 저한테 약사보살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 약사보살을 하라고 그랬는데 응.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약사보살은 왜 약사보살?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 미용하면서 치료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그걸 받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미치겠다. 아. 아예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언니는 조상에서 언니는 봐봐 산신에서 장군에서 이렇게 오셔 네. 지금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언니는 신과물이야 신과물인데 언니는 지대로 신을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지대로 누르고 지대로 그거를 대우를 해주고 누르지 않으면 대우를 해주고 지대로 도와달라고 매달려 있어야 돼. 근데 엉뚱하게 엉뚱한 짓 했다고 그래 지금 엉뚱한 언니는 약사 줄도 아니고, 어? 언니는 산신줄이고, 어? 산신의 대감줄이야, 장군줄이고, 어? 근데 엄한 거만 건들고 엄한 거만 지금 엉뚱한 짓을 했으니 아유 진짜 아유 언니를 보는데 왜 이렇게 천불이나 죽겠네, 응? 그지? 저기를 법당을 봐봐. 어떤 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 가운데 분이요. 그 봐. 언니는 봐봐. 가운데 분 제일 마음에 들지. 가운데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산신. 아니. 옥환상제님이야. 제일 높으신 분이야. 옥환상제님. 언니는 하늘에서 문을 열어야 돼. 어? 말띠가. 네. 말띠가 하늘에서 날라다니기도 하고 땅에서도 다 날라다니기도 해. 근데 말떼들이 잘 풀린 사람들은 무지하게 잘 풀려, 사실은. 그렇다고 하네. 예. 근데 더구나 사월생이란 말이야. 사월생이면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모든 게 인간의 덕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언니는. 뭐를 해도 안 풀리고, 남자복도 없어, 하나부터. 그치? 뭘 해도 안 돼. 하나부터 진짜 죽고 싶어, 본인은. 내가 왜 사나? 죽고 싶어. 그치? 어휴. 그냥 훌훌 떠났으면 좋고 울어. 괜찮아 울어. 어서 울 거야. 어?
집사 운다고 딸내미 눈치 보고 울고 딴채미 딸내미 눈치 보느냐고 맘 놓고 못 놀, 울지도 못하지? 응? 괜찮아 울어. 우는 거 보이면 얘가 마음 아플 마음 아플까봐. 그래 알아라고. 세상에 아이고 어쩜 좋아.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어떡하냐. 어? 엄마 볼 면목도 없고 그지? 응?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아버지 살았다 그랬지? 엄마 아버지 별 면목도 없어. 돈 이제 갖다 써서 돈도 없어 그지? 네.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는 그 자식 그 있는 거 그거 좀 살려보겠다고 또 한 것도 그렇고 근데 맥을 잤어. 근데 누가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 누가 산을 건드렸어? 가족이랑 연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건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을 맥을 또 잘라놨어. 언니 집안에 산 맥부터 줄기를 딱 잡고 시작을 했어야 돼. 응? 언니네는 벌써 내가 산을 지금 봉을 보이거든요. 산을 보는데 산 맥을 딱 잘라놨어. 봉을 파헤쳤다는 뜻이야. 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씨 집안에 자식이 있잖아. 이씨 집안에서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그 맞아요. 이씨 집안에서 또 한락인 또. 아 그쪽까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까지 다 바람을 쉽게 심씨 집안, 이씨 집안 다 바람을 채웠어야지. 조상바람, 신바람을. 근데 동생들도 있는데 왜 하필 저한테. 언니가 맞이야? 네. 맞으니까 그렇지. 아 맞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봐봐. 45 말띠잖아. 사주가 4월생이잖아. 그러니까 팔자 우리 같은 팔자잖아. 언니는 빌고 살아야 된다니까. 언니 한 곳에 의탁하는 집 있어? 없어요. 지금 없잖아. 그치?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잘 풀리려면 한 집에 어떻게 의탁을 해서 시엄마를 삼든지 어? 아니면 응? 저기를 하든지 딱 해서 의탁을 해서 빌고 댕겨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잘 풀려.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도 언니가 이 길 안 가려면 1년 한 번씩 이렇게 저기 해야 돼. 바람을 재워야 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앉아서 할 위인은 못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무당 될래? 아니. 응? 이렇게 안 할 거잖아. 4월생에 이렇게 한다라면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간다라면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 응? 근데 야리야리하고 이렇게 약해 빠져서 하고 있어? 이 길이 되게 고대해. 제가 봐도 그런 거. 응. 험한 길, 사람 다른 것도 그렇고 험한 길 진짜 고대해. 하겠냐고. 이거는 뚝심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아, 되고. 맞아요. 근데 분명 내가 봤을 때는 못해 본인은. 응? 못하고 그냥 빌면서 하루하루 그냥 손님 진짜 강아지 키우면서 그냥 저기 해. 장사 잘 되게 해.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한 집에 의탁을 하면서 저기를 해. 딱 정해놓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조금씩. 거. 확 굳한다. 하루아침에 딱 굳한다고 확 나아지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맥을 잡아가면서 그거를 딱 잡아주면 언니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럼 이 지금 있는 가게에서는 지금도 밀려 있는데 그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쫓겨나지는 않을까요? 지금 가게 송탄이라 그랬죠? 병점. 병점이라 그랬나요? 네. 이동 근데 이동수는 한번 또 보여? 또 보인다고요? 응. 집이 지금 힘들어서 전 그 LH에서 하는 전세 임대가 들어와 갖고 신청하라고 와 갖고 지금 차라리 그쪽으로 싸게 임대료 내고 살아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집이 이사할 집도 이동수 있어요. 집도 이동수 있고 가게도 이동수 있고 둘 다요? 응. 가게 강아지 몇 마리예요? 12마리? 맞네. 팔 거야? 아니면 언니가 키우는 거야? 제가 키우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이 키워? 분양해.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나이가 이제 거의 10살 다 돼가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한꺼번에 아파서 또 갈 날만 남았는데 그런 애들 누가 데려가서 키우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지.
그래도 걔네 때문에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치. 응. 하긴 저기 말 못하는 애들 저기 하니까 나 죽으면 또 걔네.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야, 제대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하나야. 내가 맥을 딱 봤을 때는 언니가 여태까지 한 거 그냥 언니 목숨하고 바꿨다고 쳐. 그냥 그거. 잊어버려. 그냥 돈 나간 것도? 나간 것도 그냥 언니 목숨하고 그냥 때웠다고 쳐. 때웠다 치고 그래 다시 시작한다라고 열심히 매달리셔. 언니 대신 빌어줘야 돼 누가. 언니가 이 길을 안 가려고 편하게 살려면 언니 장사를 하면서 편하게 살려면 언니 대신 누가 빌어줘야 돼. 그래비 그게 정답일 거야. 일단은 바람을 재워놓고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언니가 손님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지. 돈이 들어오지 계속.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 하루아침에 굿한다고 갑자기 떼부자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 근데 굶어 죽이지는 않아.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통장에 돈이 꽂혀. 저는 먹고만 살면 되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빚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딱 그러니까 빚 갚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요. 빚 갚는 빚을 거. 다 갚으면 돈 버는 거고 그리고 빚 다 갚으면 이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돼. 그지? 내가 봤을 때는 언니 빚 갚는 게 맞아요. 사는 거야. 지금 파산 신청해서 그 빚은 없어지는데 이제 세금 빚이라도 좀 빨리 갚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언니는 방법이 언니를 지금 잘못하면 언니 몸으로 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살 가망성이 없는데 언니 몸으로 쳐. 근데 언니가 빚어야 돼. 그 바람을 재워놓고 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언니 대신에 저 보시죠. 네. 빌고 살아야 돼. 대신 누가 빌어줘야 돼. 산에 가도 언니 이름 올려놓고 빌어줘야 되고 바다를 가도 언니 올려놓고 빌어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살아. 목숨 영장하고 살아. 빌어줘야지만. 그리고 일단은 언니 맥을 잡아줘야 돼. 그 신바람을 산바람, 조상바람, 신바람 세 가지를 맥을 다 잡아줘야 돼. 언니가 딱 부러지게 잡아줘야 돼. 내가 그래야지만. 그럼 그것도 구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딱 중심이 있어서 언니가 쭉 나가죠. 그 어떤 분은 그 소리도 했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하얀 도자기 같이 생겼는데 이게 모자 얹어놓고 꽃갈. 네, 저런 거라도 모셔놓고.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면 이 길 가야 돼요. 아. 절대 하지 마. 내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만.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셔. 그거 했다가 저간 사람들 많아요. 저지 온 사람들. 아. 내가 다 저기 물천사 많아요. 일부러 보살님다 그렇게 해놓고서 무시를 하고서 나중에 보살면 들어. 절대 그 말 안 돼. 그냥 바람은 그냥 재우셔. 제가 말대로 일년에 돈 벌으면 그냥 일년에 한 번씩 그냥 바람을 재우셔. 그럼 당장 돈이 없으면 당장 할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당장 좀 할 돈이 없어 사실은. 다음 달에 홍수매기 삼재풀이들 합니다. 다음 달에 아마 지금부터 예약을 하니까 다음 달에 그때 좀 하세요. 아, 그거라도? 그때는 싸요. 그때는 150. 아. 그때 하세요. 예약을 하고 가시면 돼. 아, 예. 그거는 그때는 무조건 날 잡아서 이제 미리들 이제 홍수매기 삼재풀이들 때 우리가 삼재 드신 분들은 삼재풀이 해주고 결국 이제 1년 액땜 있잖아. 언니 같은 분들 네. 1년 넘어가라고 홍수매기들 해드려요. 네. 그거면 그렇게 150에. 그러니까 하고. 그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거라도, 그러면 싸지. 그라도. 예. 그거라도 이제 그걸 예약을 하고 가서. 하고 동생님이 달달이 이거 여기 촉 굽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셔. 그러면 엄마 언니가 아마 살 길이 열릴 거예요. 답이 그래도 그거라도 하고 가면. 그렇게 되면 조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좀 낮아요. 빚도 갚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는. 빚이라기보다 그 지금 이제 쫓겨나지 않을 것만 걱정하면 되니까. 상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네. 월세를 줘가면서 상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언니가 강아지들 미용도 하고 네. 모든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손님들 오는 강아지도 깎아주고 할 거 네. 아니에요.
이렇게 뭔 뜻인 줄 알았어. 살게끔 해드릴게.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나면 예약을 하고 가시죠. 네. 불쌍해 죽겠네. 남자 복도 없고. 아이고 참. 어째 그렇게 남자는 어차피 복 없어도 제가 싫으니까 괜찮은데 언니는 엄마 자체도. 아빠만 좀 안 힘들게 지금 제가 한 것만큼 좀 잘해드렸으면 좋겠고 그거 딸 잘 키웠으면 좋겠고 딱 그거 세 가지 가게 딱 그것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아들이 없어? 엄마 쪽에 아들이었죠. 엄마 그러니까 언니 동생 제 남동생. 동생이 밑 바로 밑에가 여동생 그 밑에가 남동생. 남동생 하나요? 네. 근데 아들이 아들 제대로 못해요. 못하는 것 같은데. 다 언니가 아들 먹었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부인 결혼하다니 완전 부인한테 잡혀. 빠져갖고. 내가 봤을 때 아들이 아들 먹었을 못해. 근데 아빠가 이제 제가 집 다 날리고 이제 저기 하니까 믿긴 믿으셨어요. 다 해주고 해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래서 가게 할 때도 조금 돈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1,400만 원 겨우 해주셨는데 이제 보증금도 제대로 못 채우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나가 죽지 뭐하러 살고 있냐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빠도. 다음 달에 삼재풀이 할 때 아마 네. 좀 저기 해보셔. 그럼 희망은 있을 테니까 아. 조금 좀 살 길이 열릴 거야. 그래도 11월은 또 넘겨야겠네요. 미리들 예약을 하고 이렇게 쌀을 올려놓고 가셔. 그러면 편해질 거야 본인이. 아이고 참 딸내미는 돼지띠 16. 엄마 때문에 마음 아프겠네. 그지? 딸내미가 일찍 철 들었네. 철은 한참 전에 들었죠. 딸내미 일찍 철 들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돈복은 있다 그래도. 얘 보면 그러더라고. 돈복은 있어. 응? 돈복은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해야 돼. 응? 엄마가 모든 걸 지금 딸내미는 모든 걸 다 비율 맞춰주고 다 하는데 본인은 시집을 일찍 가면 고생이야. 개고생이야. 어? 심한 말 말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남자를 좀 멀리 하셔야 돼. 본인은 마음을 약해. 때로는 강한데 때로는 성격이 본인이 막 이제 뭐랄까 좀 낯가리다 하다가도 이렇게 새기면 서슴이 없어. 그죠? 근데 뭐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그게 없어. 근데 본인이 내가 한 가지 얘기 내가 비치는 거 얘기해 줄게요. 18, 19 본인이 사춘기 때 19 때 지금도 사춘기지만 19, 20살 때 그때 조심해야 돼. 남자친구를 조심해야 돼. 그때 하참 아마 남자친구 때문에 빠질 거야 본인이. 지금 남자친구 없어요? 없으니까 다행이야. 본인 남자친구 있으면 지금 아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본인은 엄마 있어서 그런 소리가 아닌가. 본인은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 그래도 머리는 좋네. 어? 대학교 뭘로 가려고? 그 특성화고 이번에 원서 넣었는데 거기에 연결된 대학교가 있다 이거 해가지고. 특성?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뭐죠? 특수 직업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바로 연계된 대학으로 입학하는 건데요. 얘가 하는 게 호텔이요? 호텔 관광과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고. 호텔 관광과? 네. 왜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데서 약간 일하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그냥 사람 만나는 그런 게 좋아. 포기하지? 그냥 포기하지? 외국에도 나갔다 오고 싶어? 네. 어? 그거를 하려면 응? 내가 톡하는게 얘기해 줄게. 사람이 발랑 까져야 돼. 언니처럼 순둥이 이러면 못해. 남자들도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많이 사귀어야 되고 발랑 까져야 돼. 톡하는게서 그 일은. 호텔가는. 그런가요?
그럼 어떤 직업이? 길고 나, 막 날라야 돼, 그거는 사실은. 근데 하고 싶어? 어? 의외인데. 어? 언니를 내가 봤을 때는 직업은 따로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응? 직업 따로 있는데. 다른 거 생각했던 거 없었나? 헤어 쪽으로? 메이크업? 이것도 까져야 되나?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응? 언니는 손 기술 아니면 딱 저거 경찰 사무직이에요. 손 기술. 손 기술이라는 거는 헤어하고 미용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게 네일 아트고. 그죠? 그거 딱 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필대. 경찰 사무직. 경찰 사무직이면 이는 동사무소 사무직도 저가고. 그 공무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헤어 메이크업 쪽으로도. 언니가 내가 봤을 때 때로는 이거 머리 얼굴 화장으로 참 관심이 많아. 머리 쪽도. 그죠? 내가 보이는 거는 이거 관심이 많아. 이쪽으로. 화장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거를 배워서 메이크업하고 이런 걸 배워서 차라리 강사를 뛰든가. 차라리 강사를 뛰어. 그 자기가 한다기보다 이제 그 경력을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언니가 강사를 뛰는 게 꿈을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응? 그러면 외국에도 나갈 수도 있어. 맞아요. 그거는 외국에 나갈 수도 있어. 내가 세미나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지. 헤어 그 홀테일 쪽으로 간다면 맨날 그 바닥이 그 바닥이야. 톡하는에서 내가 얘기하면 그 바닥이 그 바닥이야. 그는 언니들 나한테도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내 그 바닥이 그 바닥이야. 외국에 나가서도 내내 그 바닥이 그 바닥이라는 거야. 제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돈 많이 든다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몸은 몸대로 깍 망가지고 좀 그래. 별별이 없어. 사실은. 그러면 혹시 얘가 그쪽으로 하다가 그 홈쇼핑 쪽으로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되죠.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그렇죠. 거기 그 특성화고 들어가서 그 과를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배우는 게 또 따로 있는데 헤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거기 들어가서 헤어를 배우고. 오히려 그게 낫죠. 헤어를 보고 메이크업, 헤어를 배우고 메이크업을 배우면 홈쇼핑 그걸로 저게도 되고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차라리 그거를 직접 본인이 하고 이런 백화점 같은 거 강사로 나가도 되잖아. 백화점 같은 강사를 나가도 되고 외국에 강사를 나가도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얼굴 언니 모습이 그려지는 게 그거야. 내가 지금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 언니는 그거를 해야지. 언니는 힘들게 막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건 힘들어 사실은.